자, 이번 시간에는 백스로우랑 팝업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기술 모두 패스트 드로우를 백핸드 그립에서 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둘 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합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두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백스로우는 바깥쪽 핸들이 손목 쪽으로 펼치는 거고요. 팝업은 이 안쪽 핸들이 손가락 쪽으로 해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두 기술 모두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세이프핸들, 바이핸들 구분 없이 돌리셔도 되고요. 백핸드 그립은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핸들 잡아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. 먼저 백스로우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자세에서 바깥쪽에 있는 핸들을 놔주세요. 네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하고 이 내리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네 손가락 다시 지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엄지손가락 펼쳐주시고 그리고 스냅 줘서 올리는 패스트 드로우랑 거의 비슷하죠? 네, 이런 식으로 펼치고 아니 닫고 펼치는 네 닫고 자 펼치는 이게 백스로우입니다. 자 이번엔 팝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팝업은 엄지손가락을 먼저 펼쳐주시고 이 안쪽에 있는 손목 쪽에 있는 핸들을 놔주세요.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네 손가락을 펼쳐주세요. 그대로 올리시면 끝이 납니다. 이게 팝업이에요. 받을 때도 똑같아요. 이 엄지손가락을 펼쳐주셔서 내려주시고 다시 엄지로 잡고 네 손가락 펼치고 스냅 줘서 올리면 끝입니다. 이 두 기술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패스트 드로우에 그 원리를 잘 이해만 하셨다면 충분히 몇 번 연습하시면 할 수 있을 그런 기술일 겁니다.